가장 큰 계기는 그 결혼을 할 때의 약속이고요. 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그 우리가 원하는 주택을 쳐서 살자고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자꾸 그 연륜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파트 생활은 한정돼 있잖아요. 활동량이 없고 이래서 좀 움직이고. 조금 집 관리를 하면서 좀 활동을 좀 하려고 이렇게 해서 짓게 된 동기입니다. 노아섬을 저희가 이제 계획이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네. 특히 요즘은 목조가 대세이기 때문에 네. 목조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그 업체를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봤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도 보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견을 했죠. 노아섬을. 그래서 시연을 가입하고 계속 몇 년 동안 건축한 거 이런 거를 계속 저희가 보면서 네. 뭐 두 말 할 것 없이 아, 이 회사에다가 집을 져야 되겠다는 어떤 그 신뢰가 쌓여가지고 그냥 건축업체가 많잖아요. 맞는데 노아섬을 두려워 없이 그냥 선택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5월 30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하나 막힘 없이 로테이션 잘 돌아가면서 다 분야가 있더라고요. 네. 들어오고 빠지고 하는 것이 진짜 쉴틈 없이 우리가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너무나 신경 써주시니까 현장 수장님이 딱 파견이 되니까 믿음이 가고 네. 그래서 진척이 하는데 아무 좀 어려움이 좀 없었어요. 하고 잘 마무리 됐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끝나서 조금 우리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팔리는 바람에 지금 이게 시일이 촉박했는데 거기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집을 막 저격을 짓는다던가 그러진 않고 계획 쓴 게 저쪽 너무 마음이 놓여가지고 하나 그런 게 없었던 것이 참 좋았어요. 저기 계획적으로 착착착 진행되는 게 굉장히 그 흡족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이를 어떤 전문가적인 각 파트별로 전문가적인 어떤 소질들이 있으셔가지고 이분들이 전문가구나 이렇게 제 스스로 느끼게 그런 이렇게 건축하실 때 느꼈어요. 그런 부분 많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번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축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신뢰 있게 해주셔서 노아스 측에 되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새 집 주민이라 그런 냄새가 좀 없고 그렇죠. 친환경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살면서 제가 지금 새 아파트를 한 군데 그리고 리모델링도 한 군데고 저는 이렇게 우리 처음부터 우리 집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집 새는 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리모델링도 해보고 새 아파트 들어가보고 해봤어요. 아쉬움은 항상 남는 거죠.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남는 네, 건데 이 좀 쓰임새. 처음에 이제 설계하고 할 때에 그냥 그 다른데 설계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모방을 해서 이렇게 그런 식의 스타일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네. 어떤 이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내 독자적인 어떤 스타일의 네. 그런 집을 설계해서 다음에 한다고 하면은 정말 제가 꾸며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진짜 네. 설계사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틀에다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바를 이제 플러스를 시켰잖아요. 네. 근데 짓다 보니까 여기도 조금 이렇게 어떻게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 들고 근데 지금 처음에 저서는 성공작이에요. 지금 세 번은 잘 짓는데요. 네, 저희가 거기까지는 간파를 못했었는데 네. 여기가 시내권이고 도시계 지역이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그 규제가 심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했던
두 분대로 저희 개성을 충분히 다 살리질 못했어요. 왜 규정에 맞게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 설계 팀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몇 번의 수정을 바꾸고 이제 하다가 결국 이 집이 탄생을 했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해가지고 상당히 조금 좀 곤욕스러운 그런. 주택은 분명히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시공을 해야지 그 전혀 자격이 안 되는 그런 건축 회사한테 맡기게 되면 나중에 건축하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굉장히 그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먼저 말해. 저는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진 모델은 테라스에 이렇게 뭐지? 이렇게 발코니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집에는 그게 안 어울린다고 설계 팀장님이 추세에 그런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도화으로 하니까 깔끔하고 또 좋은데 나는 이렇게 이 천장이 너무 좋아요. 거실 부분이 누워있으면 정말 누워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막힘이 없잖아요. 도심 속에 전원 생활을 하는 기분. 그런 게 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예, 여기. 예, 거실. 주방을 왜 거실을 해요? 아니요, 거실이. 아, 우리는 원래 1.5층을 원했는데 설계 팀장님이 2층을 권해주셔가지고 처음에는 갈등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됐어. 그리고 이거 인테리어 할 때도 루아스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많이 봤어요. 근데 예쁜 집도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딴 것도 있고 우리 개성에 플러스 된 것도 있고 근데 이 등은 거기서 봤어요. 네, 루아스에서 어떤 집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가자마자 우리 2등으로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뭐 그렇죠. 물론 이제 생활 공간이 주공간이 거실이니까 거실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딱 찍어서 어느 곳이라고 그래서 저는 화장실 쪽에 조금 더 좀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건물 전체적으로 다 애정이 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혼자만의 공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가서 그리고 또 가장 또 내 이제 허물을 벗는다 그 씻고 할 때 화장실 있는 시간이 많아요. 예, 좀 샤워할 때나 이럴 때 굉장히 또 욕실에 대한 애착이 강했어요.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하시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검토도 충분히 하시고. 하고 특히 그 노아스 음측하고도 많은 상의를 해서 충분한 그런 그 도움 받을 건 받고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사모님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기 아빠 따라서 하는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적이 했는데 처음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패턴으로 나가야겠다는 그런 딱 있어야 돼요. 예,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내가 내 패턴이 조금 이제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로아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접목시켜서 딱 짐을 질 때 주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확고히 하고 그리고 나서 딱 로아스의 도움도 받고 주변에 도움을 받으면 좋은 이쁜 집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거기 안대리님이 그렇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가 벽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터라 그랬더니 이렇게 이쁘게 해서 보냈네요. 갖고서 이렇게 지금 잘 오시는 분마다 저희 이렇게 지금 질문 드릴 건 다 끝났는데요. 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어드린 집에서 뭐 2년, 몇 년, 뭐 10년, 100년까지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정원 마치고 하면 또 와요. 유각 촬영으로. 너무 감사드려요. 이쁘게 집 지어주셔서. I know your eyes in the morning.
sun. I feel you touch me in the pouring rain. In the morning. 당신의 미래 100년을 함께하겠습니다. 전원주택의 명가 루아스 홈.